뭔가 애매해지네. 야, 이게 뭐 진짜 중요한 그 토론 과제다. 에디트 무장은 무쌍 무장인가 아닌가? 자, 그 와중에 지금 반란이 일어나는데. 야, 이 배출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렇게 보내놓고, 또 이렇게 보내놓고, 여기 앞을 이제 막아야 애들이 잘 안 쳐들어오니까.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되겠지. 당분간은 일단 또 내정이 필요할 것 같아. 방어 가방, 방어 이제 강화, 농업 상업. 할 게 많군요. 뭐야, 나의 사랑스러운 동생아, 무슨 짓을 하자고. 기각. 자, 방어 강화를 했지만 그래도 일단 그 반란을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모양이로군요. 야, 뭘 왜 이렇게 애들을 그 마모? 오, 여기 클론들은 그래도 이제 그 창이랑 철검이면 그 조조 모션인데, 자 이거 파세이면 아마 허접 모션이고. 창이면 참고로 그 마초 모션입니다. 마초예요, 마초. 우리 창술 교관은 언제나 그 마초였죠. 自分たちが ここを取る。 敵の 守りを 突き崩すぞ。 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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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守ってみせよ。 아이, 왜 이렇게 공격 범위가 좁아 보이지? 자모치와 我らが 制圧したぞ。 자, 우리 북마 비장군 공손찬님께서 나가신다. 정이! 정이! 이것이 바로 이제 빈마 장군의 창불. 역시 그 말을 잘 다루는 친구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나봐. 같은 창구도 있어. 마스와 이제 공동장. 사실 창에는 네, 불속성보다는 네, 아무래도 그냥 무속성 플로 올인이라던가 아니면 차라리 그냥 참속성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한검 달면 무조건 불속성 고정이야. 뭐였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2세들이 이상하게 그 적으로 나왔을 때 약하게 나오는 거는 분명히 버그일 것 같은데 언제 수정하려나. 대략 그 미국판이 나올 때 그때 패치를 한번 할 거라는 그런 이제 예측들이 있긴 한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 모르겠다. 확실히 마트하고 불속성은 진짜 뭔가 안 맞다. 별로 댐딜에 진짜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이제 공중타수가 많은 애들은 그냥 그 독속성하고 이제 조합을 해주는데 차라리 더 나은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그냥 속성 효과를 지금 하나도 못 받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때도 이제 속성 효과를 받으려면 이제 그 계속해서 적의 체력을 깎아내는 고기라던가. 차라리 트리거만 받을 거면 그냥 그 삼속성이라던가. 어딜 도망가? 하지만 우리 그 황천의 내 자식들은 다 불 써야죠. 의무입니다. 신성한 의무. 옛날부터 우리 장강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이미지라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4차지 화염방사기 아니겠습니까? 천불소리 받아라! 이런 거.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불이 나와야지. 응, 무쌍 무장은 처단한다. 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 2세 무장인데 아리까리 하니까 일단 풀어주자. 아니 얘네들 왜 죄다 거절하지? 아니 우리 황건당이 얼마나 좋은데.
아니 우리가 뭐 월급을 떼먹은 것도 아니고. 이럴 수가. 아니 우리 장씨들이 지금 빨리 그 합체를 해야 하는데 저 장로가 유언에게 먼저 당해버렸네.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지금 개발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어차피 뭐 우리 보면 지금 월급으로 줄 돈이 그냥 뭐 남아 돌아요? 땅 개발 잘 됐고 돈 많고 식량 많고 이러면 뭐 이제 이미 내가 내정을 할 때는 끝났는데 그 빨리 지금 애들 그 모병이나 하면서 기량을 올려야 할 때야. 기량과 인덕을 올려서 빨리 그 대현 양사 그 장각이 될 때다. 뭐 하자고? 뭔데 여기? 왜? 뭔데? 뭐가 있는데? 결국 이렇게 또 땅을 하나 차지해야겠어? 그래 가자. 아니 저기는 뭐 먹어도 보니까 그 별로 나에게 그렇게 뭐야 지키기 편하네. 동맹? 나하고 뭐 동맹을 맺을 애들이 있나? 야, 위원은 뭐길래 가면 동맹 확률이 100%냐? 뭐지? 위원하고 이 황건당하고 무언가 통하는 게 있나? 마레라노 유토오리니 쓰르코도다. 교희스레바 소오노 각응오 시테모라구. 네, 뭔가 싸움이 날 것 같은 분위기지만 승낙 대사입니다. 이 헨지오 키케드.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상황이냐면 협박을 해서 억지로 그 자기 말을 듣게 한 거고 그래서 저 녀석이 이제 분하지만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아, 저 근데 좀 왜 계속 쳐들어와 저거? 뭔데? 아 여기 진짜 뭐 방어 보고 다 해놨는데 이걸 계속 미친듯이 그냥 쳐들어오네? 뭐지? 야 마 자신 있냐? 어디 보자. 아씨 뭐 여기도 그냥 여기는 또 다 도끼맨이네. 다 도끼맨이요. 대검은 차마 내가 못쓰겠고 철검은 이제 조종 모션이긴 한데 가라! 어? 사람의 힘은 빌리는 건 중요하지. 참고로 이 전이 모션입니다. 대머리 전이 모션. 이자 마이런. 그래서 이 내려치기가 네 유니크하죠. 이거는 뭐 불러서 좀 어울릴 수도 있고. 이러니까 꼭 옛날 예전에 전이 그 무쌍오로치 시절에 그 눈속에 쓰는 건데. 敵に副兵アイドの情報が届きました。俺の守りは固いぞ。びくともせんわ。俺がいるって知ってたのに。
引っかかるとは。これより味方の援護に向かう。目付け。狙いが定まった。攻め立てよ。よし、今こそ攻め時だ。おのおのかかれ。よかった、急いで目的地へ向かおう。생각해보니까 그 위헌굴의 지금 증언인 거지. 야, 위헌과 함께하는 강호. 거의 뭐 총나라 이쁜데. 안 그래도 그 진삼지의 이쁜 소리가, 네, 그 위헌의 좌우극을 갖다가, 그냥 위헌만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뭔가 좀 믿어하는 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총나라에 소속된 출구의 무례인데, 그 강호, 서서, 이런 애들이 다 힘을 합쳐보니, 어? 되는데요가 돼서 네 쳐들어가는 게 아마 그 7편 총나라 이프 스토리였어요. 절대 이 창천의 짐승들에게 이 물건은 내주지 않으리라. 마등 지금 한 세 번은 때려잡은 것 같은데. 어우, 진짜 팔, 클론 무장. 언제 봐도. 정말 진짜, 드라마 같은 데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얼굴이야. 근데 눈빛만 보면 뭔가 진짜 살인자의 눈빛이야. 자, 정찬호님 어서오세요. 야, 근데 진짜 오늘 그 끝날 때까지 진짜 그 수경 선생님 그 안 오시려고 그러나? 희한하네. 끝까지 안 오셔. 자, 일단 기량과 인덕을 올려야 돼. 이것이 장강님의 칭호를 따러 가는 길.
쓰여서... 에? 응, 안 해줘. 그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지금 우리 인사 배치가 없게 돼있지. 자, 임명. 자, 군사 장보, 대장군 장량, 장군 장만성, 사제. 어휴, 뭐라도 그래도 좀 더 임명을 해줘야지.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만. これは 天意である! やってみせますぜ! 자, 또 쳐들어갈 때가 됐어. 또 이제 내 창궁의 짐승들을 갖다가 처단해줘야지. 자, 우리 무쌍무장으로 나올까 안 나올까 궁금한데 끝까지 안 나오는 우리의 요하. 어우, 허전 무전 너무 좋죠. 부르면 이깁니다. 이 별사탕 자체가 진짜 그 공격력도 너무 세고, 진짜 유니크 트리거가 무기하고 무기 이미지하고 다르게 정말 그 발동 자체가 고속이다. 그러면 이겨요. 이겨. 그러면 이겨. 一度体勢を整えればあとは頼んだぞ。 素晴らしいご活躍、お見事です。 진짜 허저가 이번에 되게 그 강력한 캐릭터인데, 네. 근데 이건 무기 자체가 참 그 역해에게 들려주기도 뭐하고, 심지어는 유니크 무기보호도 이렇게 떼굴떼굴 부르는다 보니까, 참 에디트 무자에게 넣어주면 되게 몇 배는 더 어색하겠죠. 그래서 분명히 그 성능은 좋은데, 왠지 뭔가 잘 안 팔릴 것 같은 그런 무기야. 아, 뭐야. 이거 없다. 아직 이거 없다. 아, 내가 살이 없지, 가오가 없냐? 어떻게든 몸을 던진다. 네, 확실하게 그 허저가 하니까 진짜 뭔가 진동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이 플루프장이 시절나니까 진짜 뭔가 불쌍해 보이지. 이것이 힘없는 민중이라는 것인가? 倒させてもらうぜ、覚悟しろ。
아니 지금 저런 식의 진짜 바디프레스는 정말 장관 같은 살집이 있는 캐릭터 아니며 어찌 보면 역캐들만 써야 돼. 그 외에 다른 애들이 있으면 뭔가 좀 추해 보여. 좀 처절해 보이기도 하고. 원술이 유난히 산적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얘는 아까도 그 탄적 부르지 않았나? 진짜 처절하다. 왜 이거 뭐에 막힌 거야? 얘네가 이런 거에 막혀서 안 저런 거에 막혀가지고 이렇게 안 가는 경우도 있다. 나 이건 처음 보는 거 같네. 자, 쇠공 너무 강하죠. 지금 클로브장 중에 하여튼간에 그나마 진짜 약한 무기는 정말 그 대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클론들이 들고 있는 무기는 지금 클론이 들고 있는 무기가 그 제가에탄 모션 그리고 마트 모션 그 다음에 허저 도조 뭐 이렇게 있는데 진짜 딱 그 우선 제가에탄하고 진짜 대검 관평 모션만 좀 약하지 나머지는 정말 진짜 거의 뭐 A급, S급 이런 모션들을 다 들고 있습니다. 좀 쩔어요.
파이팅을 해서 제 엠파 시리즈에서 이제 클론 무장을 사용을 할 수 있었지만 사실 3편 하고 4편은 클론 무장에게 일부러 이제 페널티를 줬었는데 그 5엠파부터 이제 좀 페널티가 없어지다시피 하더니 그나마 6하고 7엠파에서는 네 그 애들이 사용하는 모션이 그 클론 무장 전용 그 EX 공격하고 그 전용 그 무쌍 무쌍 나무라서 약간 그 차이는 있었는데 그 8엠파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클론 무장 전용 그 무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무쌍 무장 무전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강해졌죠. 그러고 보니까 그 표 클론도 있기는 있을 텐데 이상하게 뭔가 못 봤다. 있기는 있을 텐데 알렸나? 칼에 파라서? 그렇네. 진짜 그 클론 모션 중에 그 표 모션을 본 적이 없네. 찾아봐야겠다. 있나 없나. 이때는 옛날에는 사실 그 소교 모션을 공유를 했지만 그 8편에서는 그 소교가 철저하게 그 쌍손으로 바뀌면서 아무래도 그걸 갖다가 클론 남캐들이 들기를 좀 뭐하다 싶었는데 그 제갈상과 동일한 우선으로 바뀌었어요. 원수도 자르자. 어디를? 목을. 아, 뭐야, 설마 원수를 안 잡혔니? 잡혔지. 자르자. 뭐야 또 어디 가자고? 얘네들 왜 이렇게 자꾸 어딜 공격을 하고 싶어해? 어디 보자. 내가 저기를 이제 공격을 할 경우 방어선이 어떻게 되나? 땅이 위아래로만 지금 이어져 있으니까. 어우 진짜 근데 이 음악 들으면서 지금 내정하려고 하니까 내 정신이 뭔가 좀 혼돈스러워지는 느낌이야. 뭔가 세뇌당하고 있어. 어디 보자. 아니야 나 이번에 내정할래. 하늘의 뜻이 보였노라. 자 저녁 광어 강화 좀 하고 오래다치 수경 선생님? 진짜 안 오네. 끝까지 안 오네. 아 이럴 수가. 정말 이 황건당에게는 그분의 그 가르침을 주지 않으시려는 건가?
일단 나온 김에 이제 또 우리 불쌍한 클론들 몇 명 데려가고. 응? 넌 언제까지 클론할래? 언제까지 클론할래? 언제까지? 지금 다른 그 너를 제외한 애들은 그냥 싹 다 지금 다 지금 어? 그 좋은 군사들은 다 이제 무쌍무장화 된 것 같은데. 난 자, 우리의 또 법인 카드로 네. 뭔가 얻어먹으려는 우리의 선량한 병사. 겁나 떡거로데 아이르도. 사실상 뭐 네, 돈 1,000원을 주고 이제 병력을 갖다가 네, 고용하는 아니 모집을 하는 뭐 아무튼 간에 네, 그런 이벤트죠. 응? 어? 무언가 할 말이 있는 친구가 있다고? 히어. 엉뚱한 애들이 자꾸 지금 친해지는데. 아, 잠깐 나 여기까지 올 생각 없었다고. 나 왜 여기까지 와 있어? 나 여기 그냥 그 단순하게 지금 여기서 요 게시판 가려고 했거든. 잠시 그냥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 산까지 끌려가 있어. 어 무서워. 아이. 아이 뭐 어차피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의형제예요? 그런 게 필요할까? 아 뭐야 얘 정옥 아까 안 온다고 하더니만 이 한 턴 지나서 갑자기 느낌표를 띄우네. 츤데레였나? 야 이 일단 가고 나니까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제 어 괜찮았던 거지. 야 넌 진짜 이게 언제 무쌍무장 될래? 어 다른 애들은 벌써 지금 다 무쌍무장 돼가지고 다 각자 활약하고 있는데. 여우 김화 가다지게나이. 대결 만한 애들이 없구만. 자, 나온 김에 또 우리 불쌍한 네. 무쌍무장 아, 클론 무장들을 또 데려가 주도록 할까? 자, 이 세상의 모든 클론이여 나에게 오라. 난 네. 아 얘들이 왜 이렇게 죄다 그 확률이 낮아? 아씨 뭔가 그러니까 그 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이제 그 등용 확률이 좀 낮아지는 좀 기분이 있어. 그런 느낌이 있어. 뭐야 나 지금 벌써 그 이번에 해야 할 거 다 해버렸네? 자 그렇다면 미리미리 네 저녁 방어강화 이게 진짜 제일 그 꿀빠는 그 커맨드인 것 같아. 방어가 높으면 여러 가지로 편하거든요. 내가 직접 그 전투 방어 안 가도 되고. 어우, 이 아름다운 방어 수치를 보십시오.
장난구는 보통 한 3톤 정도 버티면 없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긴 하던데. 슬슬 이제 애들이 여기저기 이제 그 방어선이 갖춰지기 시작하는구만. 야, 방어 레벨이 70이야, 70. 좀 쩌는데. 뭐야, 어디로 가자고. 아이, 뭘 빙빙 돌아. 그냥 수도 쳐. 근데 동백을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사실 파괴 공작으로 꼭 저거를 갖다가 이제 최대한 낮출 필요는 없고 그냥 이 파란색만 까주면 되거든요. 색깔만 바뀌면 됩니다. 색깔만. 그 와중에 저게 또 공격을 내오네. 마침 지금 방랑군이 나왔군요. 몇 턴이나 저렇게 있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방어 레벨이 60이니까 진짜 그래도 한 3톤 정도는 딱 버티는데. 근데 진짜 그 죽어도 뭐라고 해야 되나 절대 안 오시네. 우리의 그 수경 선생님 절대 안 오죠. 육수는 동전의 역해라고? 아니 그건 좀. 자, 지금 1턴 버텼죠. 한 턴 버텼어요. 쓰여생가. 자, 이게 2턴째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야, 한 번에 지금 저 까는 거 엄청나네. 아니 방어 레벨 왜 저렇게 많이 까? 불 질렀니? 불이라도 질렀니 진짜? 자, 클론 중에 이렇게 또 재갈탄 모션이 있죠. 한번 써봅시다. 일단 우선 자체가 굉장히 그 공격력이 개떡같은 무기이기 때문에, 네, 우선도 써먹으려면 아무래도 좀 독속성이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네, 우리 황건당에게 불 이외의 선택지는 없습니다. 이 창천의 세상을 불로써 정화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원래 그 타입형 기준으로는 우선 중에는 그래도 제갈탄이 제일 낫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엠파이어 때에 와서 이제 특성이 생겨서 더 개편이 되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네 제갈량하고 좀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역전당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제갈탄의 이 특성 자체는 여전히 그 효율적이라 그냥 써먹을만 합니다. 어쨌거나 그 원작에서 8편에서는 진짜 개쓸모 없었던, 네, 이것도 나름대로 이제 그 강제 그 분석성이 이제 네 저렇게 확실하게 승부를 얼리는 경우도 있어서 약간이나마 이득을 보는 것이요. 戦ぶりじゃねえか。
と見た。네, 장강님도 이제 인덕입니다. 무려 6위하고 그 조건이 같았던 것 같은데. 야, 나! 나 있다, 혼나세! 제가 일단 하이튼의 그 얼음 구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하이튼의 저 군중무쌍의 영향이 아닌가 싶긴 해요. 분명히 상당히 지금 방어 레벨이 높은 성이었는데 역시 그 군수가 없으니까 아 이래서 옛날에 그 검수에는 지휘관이 그 중요했다는 거야. 아 지휘관 없으니까 아무리 그 성이 단단해봐야 금방 털리잖아. 뭐 막으로 나오거나 하는 애들이 없으니 그 와중에 오늘 정작 제가 이제 혼돈당으로는 써본 적이 없는 요소 오늘 그 풍대편을 원없이 사용을 하는 거죠. 아직 뭐야 요술병장 거점 하나 더 필요해? 더 먹어야 돼? 이제 와서 이거를 뭐 신경 쓸 이유는 없긴 한데 네 아니 그래도 이거를 그냥 허용을 해버리면 또 주변에 계속 그 바람 같은 거 날아다니면서 저를 귀찮게 하니까 일단 이거 그냥 끝내고 가야지. 우리 아군은 왜 문을 냅두고 지금 저 북쪽에 이상한 데로 돌아다가는 걸까요? 참 그 알 수가 없는 눈치야. 자, 놀랍게도 이 진상장 하이튼은 네, 코웨이가 나름대로 어떤 회사에 의뢰를 해서 인공지능에 관한 그 자문을 받았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 대체 네, 무슨 자문을 받은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니 성문은 여기서 열렸는데 왜 저 위로 저렇게 돌아서 가냐고. 야 이러면 성문을 연 이유가 뭐야. 참 그 알 수가 없어요. 웨이포인트가 대체 어떻게 찍혀있는건지.
は天の祝福があろう。さあ민중들이여나에게힘을この命くれてやるわけにはいかん。敵将討ち取ったり。좋아좋아순조롭게지금클론들의세상이되어가고있어승리와마레라가몰았다아니얘네들은왜그나에게안오려고하는걸까응예아니뜬금없이맹맹이저기서왜나와자어쨌거나지금대략그육손의반란을한3턴정도지금막은것같은데지금병력이없으니까굉장히그쉽게그괴멸을당하는군요병력이없어서그런가한번에그깎이는진짜그방어도가그장난이아니던데야이름도막으러가야겠네 아니귀찮게시리자어쨌거나이제또방어처리를할까저기를뚫어야이제동백이든누구든그만날수있을것같아아니그와중에진짜오늘수경선생님진짜끝까지안옵니까정말끝까지안와요정말로진짜로진짜우리수경선생님오늘진짜이학물고안오시는데 아니평소에는그냥몇톤만지나면벌써오시더니자그와중에저기는뭐네꽤오래버티죠아직한톤더버틸수있어요그럼한4톤정도지금버틴것같은데자요헌은지금뭐저에게그의형제를해달라고하고싶은것같지만난뭐모르겠고그런건없다오결국알아서버텼습니다네대략한4톤에서5톤정도네버티면알아서사라진다그렇게보시면될것같네요이のままでは我が야역시내가그연회를뿌려야애들이그어디안갈려나에라이하여튼역시그돈을뿌려야되나봐요 아전또뭐야야여기지금애들다저쪽으로보내니까이번엔저기서반란이네아니진짜그장소없는데를어떻게저렇게잘파악을하고뭐컴퓨터니까파악을하겠지딱없는곳에바로그냥저렇게나타나어이래서사실그반란을효율적으로막으려면가장좋은배치가네땅마다최소이제4명씩은이제냅두는건데
저 정도면 막지 않을까? 75레벨이나 남았어. 내가 이때 동안 그 방어를 올린 값을 해야지. 이 어디 쪽에서 가도 이 어차피 방어선은 안 뚫리네. 14,000, 16,000. 오, 이쪽이 낫겠다. 어우, 결론적으로 이제 그 클론 무장 무기는 다 써본 것 같네요. 다 썼네, 다 썼어. 야, 정웅 뭐야? 조조 모션이네. 나는 위나라 그 군사라 그런가? 마등이여, 이제 우리의 악연을 끝낼 때다. 궁금은 진짜 누가 써도 어울리는 것 같아. 하긴 뭐 그냥 검니까요. 진짜 그 구조 모션이 이렇게 그 클론 무장용 모션으로 쓰인다니 오기도 하고 말이야. 사실 조조 모션도 개인적으로는 독속성이 들어간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어쨌거나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한 건당이니까 그런 거 없지고 그냥 그 독속성이야. 정욱이 실제로 그 조조에게 처음으로 그 네, 사과를 했을 때부터 이미 굉장히 그 나이가 있었다는 소리가 있었고. 응, 안 봐.
中するのだ。目標を攻撃する。隠れ。お見事、見せつけてくれますな。그런데 지금 계속 쓰면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왜 뜬금없이 이번에 불독성이 이렇게 그 폭발로 바뀌었을까요? 사실 그 도트 데미지로 가자니 죽을 갖다가 도트로 그 해두는 바람에, 사실 죽을 갖다가 그냥 옛날 3편처럼 그 상대 그 약화 속성으로 넣어주고, 불을 갖다가 지금 독특성처럼 그 옛날처럼 할 경우에는 그냥 도트 데미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솔직히 폭발은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좀 했었어요. 얼 피가 없으니까 좀 돌아야겠다. 유술병장도 잡을 겸 벌써 지금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군요. 오 잠깐만, 나 까딱하면 죽겠는데. 요술병장은 강했습니다. 잠깐만, 왜 이렇게 지금 오히려 매출이 좀 많이 불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실제로 병력은 뭔가 우리가 좀 딸리는데. 잠깐만, 우리 시작할 때 병력 16,000 아니었나? 아니 잠깐만, 우리 편의 병력은 어디고? 아니 내가 죽는다는데 그 2%밖에 안 닦이는데, 그 제가 죽을 때 이미 그 병력이 8,000인가 그랬거든요. 이미 그 절반이 그 날아갔다는 소리였는데, 그 절반이 어디로 날아갔냐 이거지. 뭐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아니 뭔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지금 꼬름해졌는데. 뭐야 이거. 이거 정말 この辺りは 天の祝福やろ。 この地はいただいた。 これで核の幅も広がるというもの。
자, 계속해서 지금 아군에게 버프를 주는 발로 한번 버텨봐야지. 아, 그래도 지금 병력, 오, 역전했다. 어허씨. 아, 유속성 한번 다 좋은데. 최근에 뭐 옛날에 그 머스키티어들이 그 총 발사하고 난다는 상황도 아니고 또 한번 폭발하고 나면 사이팅을 저게 진짜 내 시야를 계속 뭔가 가리는 느낌이야. 솔직히 진삼이 그렇게까지 빡세게 그 시야를 안 봐도 되는 게임이라 다행이네요. 뭔가 상대 움직임 한번 놓치면 죽는 게임이었으면 진짜 이런 식으로 속속 나오면 뭐 난리 나죠. 이거를 게임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렇게 막 욕하면서. 오이 이 익사부리じゃねえか. 뭐하야 ここまでか. 야, 근데 맛은 은근히 그 당했는데. 아니 지금 엘리전 나오게 생겼어요. 세상에, 오늘 그 플레이의 첫 엘리전. 역시 그 서량의 맹주인가. 다단의 힘으로 지나도 눈을 고쳐. 에이 뭐야, 아군도 그 강화대라고 지금 구조님하고 그 유비님 카드 계속 쓰고 있는데 아군도 어떻게 아군도 있대. 응? 이 카드가 실망이야. 守りを固めておくぞ。この血はいただいた。これで角度幅も広がるというもの。やりやがったな。借りは返す。覚えておけよ。 아니 뭐지? 나 진짜 열심히 싸웠던 것 같은데 왜 지금 아군이 먼저 전멸이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ただの力押しなど無の骨頂。ここは一時下がり兵を休ませよう。 아니 근데 서로가 지금 0대0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버틸만 합니다. 이 정도면요. 혹시 뭐야? 아 지금 나 무쌍나무 맞은 거야? 攻撃こそ最大の防御よ。やるな。大したもんだぜ。
대체 이 마능이 뭐라고 이렇게 개빡세냐? これで 策の 幅も 広がる という 이 한 대 더 맞으면 지금 게임 오버인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전 카메라 쪽은 건드린 거 없어요. 아니 어떻게든 지금 체력 회복을 해야 되는데. 야 체력 회복 기계 빼자마자 지금 이렇게까지 그 상황이 몰리나. 야 이래서 그 아군 강화 직접 있던 것보다는 그냥 그 내 체력 회복기나 그게 들고 다녀야 돼. 攻撃こそ最大の防御よ。やりやがったな。鍵は返す。覚えておけよ。働き、見事というほかない。 발굴이 뚫렸다. 사실 이것도 그 장장님께서 직접 오셨다면 뭐 접수가 아니었을 텐데. 네. 하필 오늘 그냥 뭐 여러 가지 클론 무장들을 다 해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꼬이는 것도 한 번은 나오는군요. 아이씨 마등이 이쪽으로 지금 순간 이동 안 해오네. 난 가끔 이렇게 충전은 나오는 게 뭐가 있는데. 그 보면 그 컴퓨터가 고정적으로 쓰는 비책 중에 하나가 뭐라 해야 되나? 하이튼간에 그 저기 오른쪽에 저 퀘스트로 쓰는 거 말고 하이튼간에 또 고정적으로 쓰는 비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 그 본진 복병이고 두 번째가 기수대장이고 세 번째가 이 그 순대장이 직접 나오는 거일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나름대로 비책의 일종인 것 같아. 자 비교관님 어서오세요. 자 어쨌거나 이제 세상을 황천의 세상으로 만들고 그 황천이라는 것은 이제 무쌍무장들이 없는 네, 행복한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강님 빼고요. 클론 무장에게는 반대하다. 넌 뭐야 이자? 어? 넌 뭐야 이자 씨가? 클론 무장에게는 반대합니다. 어 저거 뭐야? 불순문자다. 아니 이럴 수가. 여기 이런 식으로 지금 불순한 녀석들을 많이 숨기고 있었다니. 이래서 마등이 목숨 걸고 여기 막았구만. 자 우리 황제 장강님 이렇게 민중의 세상을 만들었으니
그 증거로 민중들이 이제 우러러볼 네 상대한 궁전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진짜 싹 다 클론밖에 없다. 얘네들이 여기에 있으면 그 태수랍시고 처형을 못해. 그래서 데려와야 돼. 뭐야 지금 쳐들어오는 거니? 아 그렇네 병력이 없으니까 바로 쳐들어오네. 야 이것도 빈집이 잡히고 이걸 또 바로 와. 여기 병력이 없는 애들을 갖다가 교대를 하면 되지. 장각도 병력이 좀 없긴 한데 뭐 모병해야지 별 수 있나. 아니다 그냥 여기다 이렇게 병력 없는 애들 싹 다 모아놓고 한 번에 그냥 모병을 하면 병력 회복이 상당하죠. 내가 오히려 지금 천수를 쳐야겠는데. 뭐야 넌 또 아미 우리 어? 천공 장군님에게 또 이제 이견을 제시를 해. 안 돼. 여기서 이렇게 모병 하나 때려주면 여기 애들 20명 가까이가 다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효율적이지. 돈은 어차피 똑같이 내고 말이야. 자 어디 있냐. 우리는 이제 그 클론 무장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하여튼 그래 하나 더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야 철저하게 수색을 해라. 야, 장료 방더 야 마대 어디지. 그 오른쪽에 얼굴 뚫은 놈들은 그냥 싹 다 처형이야. 어? 야 클론 무장의 시대를 만든다.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무쌍무장들이 지배를 해서 그래요. 아니 잠깐만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삼국지 시대가 열리게 만든 뭐 영재와 식상시 이런 애들 사실 다 클론 무장인데 아니 아니야 네. 아니 그 클론은 나쁜 클론이고 여기 클론은 이제 착한 클론. 좋아 완벽한 논리다. 어우 역시 방어 강화를 잘 해두다 보니까 저기 위에 지금 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진상궁 문상의 표지 모델 조운도 이제 막 반란을 일으켰는데 네 어느 순간에 지금 스리슬쩍 사라졌죠. 여기는 그러고 보니까 그 다른 근데 진짜 왜 수경 선생님 죽어도 안 오냐? 왜 안 오지? 왜 안 오시지? 아니 지금쯤이면 한번 와서 그 잘 됐군 잘 됐어 한번 이래 주셔야 그 정상인 것 같은데. これまでの 働き 어? 뭐 이제 클론 무장들 거 웬만한 공격 다 해봤 웬만한 무기는 다 써봤으니 자 다시 장각님으로.
왠지 하나 넣어드려야 될 것 같다. 아니 진짜 그 순경 선생님하고 그 뭔가 안 맞나. 사실 화복여원에서는 그 순경 선생님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에 맹인의 노인처럼 나타나서, 하여튼간에 장각이라던가 우길이라던가 이런 조사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걸 봤다가 되게 경계하는 모습 같은 거를 보여주신 적이 있긴 한데, 아니 진삼에 뭐 그딴 그 설정이 있을 리가 없잖아. 육손이 있으면 처형을 해야지. 육상부장인데. 네. 무조건 처형이야. 아니 심지어는 이 기대에 지금 남색 처형이야. 그런 거 인정할 수 없다. 깨어나라 우리들 몸속의 그 유교 드래곤. 그러고 보니까 유교 쪽에 그런 거 관련된 그 얘기가 있나. 난 지금 한 놈만 때리고 있었는데 요 누구야 너 언제 와서 얻어맞고 있었니? 目標を攻撃する。隠れ。狙いは定まった。攻め立てよ。相手がやりやがる。どうか一旦引くとするか。 아우는 그래도 이번에 묘하게 순박하고 순진하고, 네. 그래도 이제 수행은 게을리하지 않네. 약간 뭔가 헬창 같은 이미지인데. 그 소환을 줬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옛날에 그 우리나라 그 만화인 중궁전에 나온 그 소환이 약간 이런 이미지인데 좀 더 성격이 좋긴 하지만. 하여튼간에 우리 화홍도 옆길 캐릭터로 옆도 있고 나름대로 그 스토리를 보면 뭐 옆하고 라이벌 같은 느낌도 좀 들세요. 거기다 옆길 캐릭터로 뭐 동백도 있고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동탁한테는 뭔가 충성한다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진짜 캐릭터가 엄청나게 독특한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네 서무시에 비하면 그래도 확실하게 본인만의 개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법한 네 그 정도 이제 캐릭터성이 있죠. 아니 뭐가 이렇게 자꾸 몰려와 좀 가. 아니 진짜 그렇게 많이 몰려오네. 목표 공격수 가그레 전의 기적. 간다! 화분 호화구의 술! 見せつけてくれますな!
사실 저 공중에서 저 불기둥으로 되게 나오는 초기들은 또 원피스에 좀 붙어있는 그 에이스도 쓰는 기술인데 뭐지? 비교적 일찍 탈락하는 불속성 캐릭터라는 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기술인가? 아, 역시 이번에 생각은 참 시원합니다. やりやがったな。鍵は返す。覚えておけよ。ここを引くがきつと見た。すぐに戻るゆえ、持ちこたえてくれ。これじゃ持たぬか。강찬이 진짜 아이 뭐야 보병대장도 다 못 잡네 아유 뭐 이렇게 쓰레기야 솔직히 그 맨 처음에서 화공이라는 걸 봤을 때 네. 옛날 그 화공들처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거점에 불이나 질러서 그 도중 데미지를 주는 줄 알았더니 그 도트 데미지는 이제 독이 가져가 버려서인가. 네, 하여튼 전에 저 화공이라고 해놓고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런 식으로 저 만들어놨더라고요. 저 황당했어. 하여튼 전에 그 화공이라길래, 얘네 그냥 그 주변에 불이나 치고, 이제 피나 또 깎아주게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뜬금없이 그냥 폭발. 사실 이게 탐구성하고 함께라면 진짜 거슬러는데 최고인데 우리의 정장님은 아무 시간에 불입니다 불이어야 합니다 좀 많이 가져봐야 본게야 그거 말고는 인정할 수 없어 알량 문추가 진삼에 나오는 날이 진삼이 굉장히 그 다시 흥하게 되는 날이 아닐까요? 그런데 진삼이 이제 와서 다시 그 흥한다는 그 미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알량과 문추가 나오면 그 타임 패러독스를 일으킬까봐 코웨이가 안 내는 게 아닐까 그거 아니면 그 어떻게 해야 돼 설명이 안 되는군요 아니, 근데 여기도 진짜 애들 그 촘촘하게 있어가지고 잘 안 풀리네. 아, 정강님 계속 이렇게나 지금 열심히 이러고 있는데. 힘이 나서. 이세는 당연히 그 역해 난 게 다 있죠. 본인이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처럼 그 무조건 그 성별이 랜덤으로 나온 게 아니라 성별은 본인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반찬이 진짜 진짜 별로다. 나 이번에도 굉장히 좀 많은 병력을 들여왔던 것 같은데 상황이 또 왜 이렇게 됐냐 상건적이라 애들이 좀 군사들이 약한가
안 틀려. 저 여기 내가 좀만 늦게 왔으면 지금 뺏길 뻔했네. 네, 다행히 아궁무장도들이 여기 있다 보니까 지금 거점 내구도는 거지가 되었지만, 아 그래도 지금 거점이 그 먹히지는 않고 있어요. 이야말로 대난전.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우리 황건의 수장님께서 직접 오셨는데, 아니 괴멸이라니, 괴멸이라니. 이럴 수가. 역시 동탁은 그 방중인가 거기서는 일부러 이제 패배한 것인가. 네, 보통 삼국지연의에서 이제 그 동탁이 네, 장각에게 그 상건당에게 패배한 것은 그냥 어디까지나 그 동탁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초반엔 표현이 나지만, 그 어느 순간에 작품에 따라서는 사실 그 동탁이 그 본인의 뭐 야망이라던가 그것을 위해서 일부러 지는 걸로 나오는 경우도 많으세요. 이제 뭐 삼국지 가오전이라던가 솔직히 얘가 왜 졌나 싶을 정도로 정말 문제하게 나오는 그 탄탄악무의 동탁이라던가. 아무튼 간에 여기 동탁궁이 좀 많이 강하군요. 좀 많이 뗀다 진짜? 아니 뚫리질라노. 어쨌거나 뭐 진선 다툼 시절에 네 유난히 그 등장하고 등장하고 이제 많이 싸웠었는데, 그리고 5편 때도 이제 여포 시나리오에서 그 장각하고 등장이 이제 같이 그 나와서 여포를 공격하는 시나리오도 있었고, 정말 어찌 보면 그 등장의 선명의 라이벌을 등장인지도 모르겠고. 사실 8엔파에서 갑파수가 이렇게 천이 넘어간다 그 은근히 망한 판이거든. 잘 풀리는 판은 천명은커녕 보통은 뭐 6,700에서 이미 끝장을 보지.
여윌리는 대체 누구하고 그렇게 싸우길래 안된 능력을 주셨대. 뭐야 국민? 그 동탁의 조카인가? 고맙시 오래가 모아이 우케요고 이대요 오노오노 기생기라 ただの 力押しなど 無の骨頂 ここは 一時下がり 手を 休ませよ 이 무쌍나무에 붙어 있는 속성이 원래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었는데, 네, 엠파이어스에서 이제 속성이 이제 개편이 되면서 무쌍나무하고 동일한 그 속성탄을 키고 있네요. 저 무쌍나무가 아니라 그 속성탄도 조금 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8편은 무쌍나무에 그렇게까지 크게 의존을 하지 않는 작품이지만, 무쌍 게이지가 그냥 일반 8편에 비하면 엠파워와서 확실히 그 수동력이 좀 높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역시 그 적극적으로 쓰기에는 네, 무쌍 수급률이 좀 개판이죠. 심지어는 7엠파 시절처럼 뭐 무쌍 게이지를 한 번에 그냥 몇 칸씩 막 채워주는 이런 것도 없고, 네, 요, 그, 동작 대결할 때, 그, 동백 있긴 있었는데, 동작이 그 동백을 갖다가, 그, 전투에 안 내보냈네. 그, 본인이 그, 아끼고 사랑하는 손녀라 그런가. 어? 액쇼! 아내가 사바키오 크다사! 한편이 그나마 이제 그 밸런스 수정이 크게 없어가지고 좀 잘 모이긴 했는데, 이게 3 다음에는 뭔가 판도가 지나가 엠파만 오면 신경을 이제 수동기가 되면 워낙에 이렇게 산에 만든다. 전에 죽죠. 그리고 시프트 부분에 나오는데요. 시프트가 맞으셨죠. 시프트하고 조합을 해서 공격적인 것도 이제 쓰이더라고 합니다. 정 부르시겠으면 그냥 게임 내 튜토리얼을 참고하세요. 그 액션 튜토리얼이 그 트리거가 뭔지 그걸 다 알려주세요. 아니, 시간이 왔노라! 어우, 진짜 무쌍나무가 8편은 약해. 그 트리거는 시프트 키를 사용을 해서 쓰는 공격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자세한 거는 지금 튜토리얼에 다 나와 있습니다. 튜토리얼 가세요, 튜토리얼. 그 옛날 같았으면 그 매뉴얼에 적혀 있었을 텐데, 요새 게임을 그 살면서 매뉴얼을 갖다가 주고도 안 주고. 매뉴얼이 사실 있기는 한데, 다 그 인터넷 접속해서 그 찾아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定まった! 요새 다 그러니까 매뉴얼이 그다 그 인터넷에 있어요. 근데 파렌파리 이번에 매뉴얼 그것도 안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만 안 만들었어. 아니면 지금 만들었나? 나 전에 봤을 때는 그 스페인 거 없는데. 야, 결국에는 이겨냈습니다. 원래가 사막이오 그다사. 마타 이포 고텐노 요에도 치카즈이타카. 서로 손질률 100%. 예, 이러면 사실상 승자가 없는 거 아닌가? 오, 뭐야 이거? 야, 공격력 20, 방어력. 나머지 두 개 옵션이 완전 개구리긴 한데. 어, 그래도 공격력 수치만 보면 굉장하다. 우린 클론 무장에겐 관대해. 무쌍 무장 말고. 응, 너도 일단 무쌍 무장이야. 얘네들 충성심 왜 이렇게 높아? 그럴 생각이 없는데? 야, 이 동탁을 배신을 하느니 차라리 그냥 죽겠다라는 마음가짐인가? 좀 쩌는군요. 어떻게 이렇게 항폭을 아무도 안 하지? 이거를 이제 배치를 또 새로 해야 할 텐데 이거를 갖다가 4명씩 일단 좀 갈라두면 그나마 이제 그 반란이 일어나더라도 좀 어떻게 대처가 편한 편이 되죠. 아무래도 근데 여전히 애들이 좀 많이 모자른데 이 꼬라지 보니까 바로 다시 역습당할 것 같은데? 좋아, 일단 그 대기 하루 쉰다. 아, 쉴 거라고. 의견 내지 마. 풀렸다. 천수에 계셔서 이때 동안 그 못 만나 뵈었던 거야. 좋아, 여쭤보자. 이 장각의 운명의 상대는 누굽니까? 우야. 결혼 상대. 여기 가나 여기 가나. 그냥 천수에 계셨던 모양이로군요. 에? 아, 잠깐만. 아, 저거 2세 무장인데? 아니, 제일... 심지어 여기 없는데? 심지어 여기 없는데? 아니, 있지도 않은 애를 갖다가 왜 그 결혼을 하라고 그렇게 집어주세요? 야, 이게 안 되겠다. 아, 여기 있긴 있네. 만지노 치카라. 그대의 힘은 바로 하늘의 뜻그 자체. 자, 나와 함께 하세요. 어쨌거나 일단 무쌍무장은 아니고, 네. 그 당초 후보군 중에 한 명이었던, 네, 동백의 딸로 태어난, 뭐 하여튼간에, 네. 에디트 무장입니다. 이제 무쌍무장대를 갖다가 다 모가지를 쳤다 보니까 이제 슬슬 그 에디트 무장 같은 애들이 슬슬 나오는군요. 난
아, 왜 이렇게 등용이 어렵지? 아, 뭐 이렇게 된 이상 연회라도 좀 할까? 절친 노트 시작. 세상에는 아직도 참 그 클론 무장들이 엄청나게 많군요. 어 근데 진짜 보니까 이제 무쌍 무장이 확실하게 안 보여. 야 그래요. 세상이 정말 이제 정말 민중을 위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 요하 뭐야 이거? 또 연애 시뮬레이션 각도로 지금 나에게 그 야한 짓은 아니고. 그 이형제를 갖다가 요청할 생각이지? 허나 거절한다. 자 좋습니다. 일단 뭐 제 생각대로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아무튼간에 내 수경 선생님이 이제 내 점지어 주신 그 에디트 무장과의 네 연애를 시작을 해볼까요? 뭐 어쨌거나 그 동백하고 뭐 결혼한 거하고 비슷한 효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 난 뭐 다른 애들은 뭐 사실 데려오려고 해도 잘 데려와지지도 않고. 근데 진짜 이제 무쌍 무장들 다 어디 갔냐? 나 몇 명 그 잡은 거 같지도 않은데. 자, 여튼간에 거리로 나가서 계속해서 이제 작업을 좀 하도록 할까요? 이 호감도 이 아니 뭐 어떻게 보정 주는 게 없어? 상성이 그냥 뭐 아예 안 맞는 것 같은데? 어 뭐야? 다 무상성이야. 뭐야 이게? 아니 상성이 진짜 좀 이상한데? 아니 왜 플러스가 없지? 이자 도모 만지노 쪽. 자 여튼간에 네 삭 만 타이 작업이라니요. 그 다음 전투 그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빌려고 데려온 건데. 아니 왜 태수지? 아니 너네가 뭔데 태수야? 뭐야 어디 있길래 저게 태수야? 야 태수는 무슨 일로 와? 어? 어? 아니 얘네들 왜 퍼져있지? 난 내가 그 모집한 땅에 그대로 있나 싶었더니만. 야 무쌍무장이랍시고 하여튼간에 그 계급도 같은데 저 위에 있는 거 봐. 마음에 안 들어. 야 자 우리들의 다음 전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 하늘에 공기를 바치옵니다.
응, 잘 됐군. 오코데 타타나키야 오토코. 아니 뭐야, 하우연. 슬슬 쳐들어가 볼까? 에,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 뭔가 친하려면 같이 그 전투를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거 말고는 지금 뭐 답이 없다. 답이 없어. 뭐야 임마. 내 나에게 의견 제시 같은 거 하지 마. 연사에게 고백이요? 사실 나는 너를 갖다가 그 처단하려고 데려왔어. 네, 고백 끝. 자, 저쪽은 뭐 잘 맞고 있죠? 잘 맞고 있어요. 좋아, 나는 그럼 이제 파괴 공작 한번 때려주고. 어우, 얘네들은 뭐 개발도 안 하고 있네. 아, 뭐야. 연회. 자, 다 같이 즐기며 이제 인덕을 높이고 있어요. 네, 무쌍무장을 처단하는 것은 그 온 세상이 바라는, 네, 인덕 같은 내용이라. 뭐야, 인덕이 오르는 내용이라 이거죠. 어, 잠깐만. 여기서 이 느낌표 뜨면 저런 건 만나줘야지. 아니, 저거는 그 호감도 공짜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들이 또 단체로 이... 오늘 이 클럽 무장들이 얼굴 확대해서 오늘 다 구경해보겠네. 얼굴 종류가 몇 종류나 있나? 이거 그냥 집에 찾아오는 건가? 그래도 나쁜 나름대로 이쁘장하게 나온 것 같긴 한데 눈매가 좀 무서워 보인다만. 야, 30 오르는 건 진짜 너무했다. 얘들아, 얼른 이쪽으로 다 오렴. 자, 얼른 이쪽으로 오렴. 이리 오렴.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의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야. 야, 역시 우리 장강님께서 이 정이다 보니까 이런 착한 애들 그 잘 들어오잖아. 잘 안 들어오네. 가자. 내일 일은 내일에 생각하는 거야. 너 빠져 임마. 그래, 이렇게 지금 데리고 다녀야. 이제 호감도가 오르지. 정작 이 그 태어난 이후로 한 번도 내가 직접 써본 적이 없는데 이세 무장은 오늘 처음으로 써보네. 근데 이거 뭐 결국 그냥 그 동해잖아 이거.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냥 동해네 동해야. 근데 왜 이렇게 머리가 큰 것 같냐. 아니 근데 되게 어색하게 생겼는데 컴퓨터로 나오니까. 애가 그 몸은 왜소한데 그 머리는 크고.
아니 그래도 얘가 이렇게 칼 딱 들어가지고 던지니까 뭔가 진전이 옛날 예측의 홍콩 영화 그런 느낌 난다. 아이 직전한 문에 근데 요 에디튼 부장들도 이렇게 싸울 때 표정 찌그러지나? 궁금하다. 봐야지. 괜히 본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얘가 해나 뭔가 좀 척기 느낌인데? 키가 정말 즐거운 표정으로 지금 사람을 쏠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서양 누나? 설마 전투 네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 건 아니죠? 진짜 애가 왜 이렇게 좀 인약한 것 같냐? 아 역시 이런데 나오려면 확실하게 그 갑옷을 입던가 뭐 그래야 되는 것 같아. 아니 무슨 이상한 그 천옥 같은 거 그냥 이렇게 입고 나오니까 미묘해 진짜 뭔가. 아이 그러니까 꾸에이가 진짜 그 DLC로 감옥 같은 거 많이 내주는 이유가 있기는 하네. 자기 레벨이 생각을 해도 감옥 같은 걸 입혀야 뭔가 어울리지. 이런 옷은 좀 아닌 거 같아. 애초에 무쌍무장들은 그래도 이제 비율이라도 좀 이제 괜찮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에디트 무장들은 뭔가 지금 목줄부터가 좀 애매한 느낌이라. 어우씨. 아니 그러니까 뭐 사실 성격이 그럴듯하게 생기긴 했는데 아니 진짜 뭔가 왜 이렇게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지. 아니 옛날에 다른 엠파에서 그래도 충분 무장할 때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私の策で勝利に導いてくれよ。 やるな。 大したもんだぜ。 急げ。
に流行ったことを後悔せよ。怪人に帰するがよいぞ。わしにも大将としての意地がある。ここは引かんぞ。あっ、それ機長どっか下水も多くなって타공기색자체가네근데그냥뭐쓸모가없어요체력을깎으려면그냥도구에넣는게낫고진짜저화공비챙은그냥살짝한번띄워주고끝인데그걸어디에써야되는거야사람이그쿨이라도짧은건모르겠는데쿨도그렇게짧은쟤는아니야아무리봐도어쩌거나뭐동해모전은강하죠이할튼간에그주변병사들하고뭐비교를해봐도유로하게진짜머리가엄청나게큰데아니머리진짜왜이렇게커굉장히그자기주장이강한머리야어너무커자이세상모든클론들이여나에게오라와카이코로니소나타도응여기애들은다그냥오네오싹다클론이야싹다클론아유아주좋아아주좋아그래이지금세상은이제클론의세상이다사스가결국이렇게황천의세상으로물들어지는가그리고아무리생각을해봐도내가그맹획을갖다가최종전으로만나긴싫어 이상항상그시작을갖다가저위에서하다보니까항상보면그좀최종보스가자꾸그맹획이되는느낌인데안돼안돼아니그림솔직히엠파이어스에서맹획좀빼라이제했으면좋겠어아배치변경을좀해야되겠는데이거를내가안했네병력이없는애들을갖다가여기다싹다몰아놓고그다음에한번에보충을해주면네효율적이죠네아니이럴수가아니저기딱비우자마자또저렇게또나타나응맞죠
하섭의 역할을 맹획이 사실상 대신하는 거죠. 네, 보셨습니까? 우리 장방님은 마초가 인정하는. 그 와중에 마초 저렇게 입으니까 나름 그 잘생겨 보인다. 하여튼 간에 우리 마초가 인정하는? 네, 정의의 세력인 것입니다. 동네 어디 갔냐? 일하러 갔냐? 자, 하여튼 간에 여러분 빨리빨리 오세요. 빨리빨리 와. 그래, 예감 잘 적중했지. 어서 오거라. 오, 신이여, 앞으로도 항산의 세상이 잘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니, 이럴수가. 아니, 뭐가 태수야야? 뭘 사고 얘네가 태수야? 야. 역시 그 안된다니까. 어? 이 핏줄만으로 지금 이런 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니 이 용납할 수 없다. 에? 타후현 멸망. 들어와, 가자! 자, 이렇게 함께 다니면 네, 호감도도 올라가니까 그야말로 일석이조. 뭐 좀 괜찮은 거 없나? 이 칸이 별이 많은 게 막 있으니까 한 칸짜리 쓰기는 좀 뭐단 말이지. 뭐 지금 뭐 금방 따죠. 이제 좀 더 선량해지면 금방 나오는데. 연애 몇 번만 하면 뭐 끝이지. 여기 근데 별로 그렇게 성 레벨이 안 높았던 것 같은데. 아니 거뜬 레벨보다 좀 성장하네. 뭐야, 뒤에 있는 애들 왜 안 와? 뭐야, 뭐 하는 짓이야? 얘네들 왜 다 놀고 있어? 야, 뭐해? 야, 빨리 가. 야, 어디 지금 놀고 있어? 빨리빨리 가서 지금 우리, 어? 한천의 세상을 위해 일해야지. 지금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애들이 다 가만히 있어가지고 나 뭔가 했네 순간적으로. 자 어쨌거나 이제 진산 2편 시절처럼 끝내 난망까지 진출을 한 우리들의 이제 네 풍범 이제 우리의 맹횡님이라면 그때처럼 제가 왜 그 무쌍 무장들을 싹 다 처단을 해야 되는지 네 이해를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일방적으로 잠깐만 거점대구 누가 170? 파괴공격 좀 하고 올걸. 이 난망과 하이켄단의 그 황건당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그런 관계죠. 진상군무쌍 내에서만 그야말로 네, 황건당을 위한 시험지. 여기서도 좀 많이 때려잡아야겠네. 애들이 다 이쪽으로 보인다. 얘네들은 그래도 클론 취급을 해주는 게 맞겠죠? 아니 클론 취급 안 하면 지금 그 10부 예정부터 일단 그 무가지 쳐야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쨌거나 누가 무쌍 무장인지는 우리 강강님이 결정하십니다. 아니 우리 뭐 강강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야. 하지만 맞다고 하신다면 네 누가 됐든지 간에 일단 처단이다. 아니 그것이 이제 권력. 안구라니요. 승천하는 겁니다. 하여튼간에 네, 무쌍무장들의 모든 데이터는 이제 무쌍무장과 클론무장이 이제 군간존 내는 네, 혼종이 되어 네, 승천할 것입니다. 아님 말고 이 맵을 진짜 초선은 안 나오나?
敗北から学ばねば。今こそ探偵堂の奥義よ。俗物めが、そのような手にかかる我らではないわ。お見事、見せつけてくれますな。그럼 뭐야, 어쨌거나 그 저번주에 이제 내 떡집 했고 이번주에 뭐 만두집 했으면 내가 다음에는 뭐 이제 그 먹기는 한 좀 그런데 버리기는 아쉬운 집이라도 해야되나? 가까이비 집이야? 그럼 시나리오 뭘로 해야될까? 아유 근데 이 시나리오에 왜 투손이 없지? 아니, 투손을 찾아야 되는데. 땅에서 이제 내가 쓰기는 좀 뭐한 뭐 그런 계륵 같은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슬슬 문을 열어야 죽었는지. 오, 뭐야, 내 말 왜 안 와? 아니 적도만에 불렀는데. 오, 여기 이제 새로운 이제 내 시대를 위한 재물이 또 여기에 있군요. 저거 이제 군주니까 이거 다 뺄 거 아니야? 카운터 못 피했다.
오, 근데 이거 하고 나면 이제 그 사냥 이벤트 나오겠는데? 호감도가 이제 좀 더 올라갔을 테니. 클론에게는 관대하다. 넌 뭐야 임마. 클론에게는 관대합니다. 쟤 뭐야? 너 왜 거기 있어?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여기서 또 이런 새로운 후보가 등장을 하였노라.